find something true that I like. I won't stress you, dear. I know that you made up your mind. Pretending that nothing has changed.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기존에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프로를 구입하게 된 거는 원래 같은 경우면 제가 구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디북스 사이트 안에 제가 사용을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좀 그런 포인트가 한 9만 포인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9만 포인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라이트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기분으로 프로를 구입한 다음에 깔끔하게 리뷰 한번 해보고 나서 처분을 해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품을 빨리 사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바로 열어봤거든요. 박스를 열어보고 제품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그냥 처분을 하고 나는 그냥 페이퍼 프로를 사용을 해야겠다. 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라이트를 좀 처분을 하고 그 다음 프로를 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런 다음에 이 제품을 뭐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상 눈에 띄는 것은 화면이 좀 크다라는 거, 그리고 글자 자체가 라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이트보다 좀 또렷함?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라이트 제품과 그 다음에 일반 제품 이렇게 비교군이 두 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라이트 제품에서 만족을 할 수 있었거든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 DPI가 뭐 차이 난다라고 해도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화면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런 DPI가 높은 거에 대해서 확 티가 나고 내가 책을 읽을 때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기 같은 경우는 그람수를 두게 보니까 뭐 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190g 그리고 프로 제품은 250g 뭐 실질적으로는 프로가 250g이니까 한 60g 정도 더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프로가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가 가볍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렇게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언박싱 영상을 뭐 따로 찍는다기보다는 저는 이미 받자마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제품 구성이 대충 어떤지만 보여드리면서 라이트랑 그 다음 프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입한 프로는 네, 이렇게 박스에 담겨서 실제로는 이렇게 비닐에 쌓여가지고 배송을 하는데 저는 비닐은 이미 뜯은 상태고 이 안에는 이렇게 페이퍼 프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게 되면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매트한 재질로 해가지고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페이퍼 라이트 제품입니다.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네,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두 제품의 두께 같은 경우는 네, 한 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프로가 훨씬 얇다라는 게 딱 보기에도 느껴지거든요. 제품 스펙을 좀 가볍게 읽어봤는데 배터리가 오히려 반으로 좀 줄었어요. 기존 라이트 같은 경우는 2800mAh 용량이었는데 오히려 프로로 넘어가게 되면서 1200mAh로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은 거. 그런데 뭐 사용량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기시간이 약 한 30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고 사용시간은 약 14일. 뭐 14일에 대한 기준을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보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한 2주 정도 네, 따로 충전 안 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충전을 하게 되면 완충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용량이 좀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에서는 이전 버전 대비 좀 신기한 기능들이 좀 추가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품을 먼저 켜야겠죠. 전원 스위치는 여기 위쪽 보시면 네,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제품이 부팅이 돼서 켜지게 됩니다. 좀 제품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비닐을 붙여놨었는데 비닐을 먼저 떼고 시작을 할게요. 비닐을 떼고 나면 뭐 전면 디스플레이 재질은 이전 버전과 똑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 중에서 좀 눈에 띈 기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뭐 리디북스 원래 사용을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게 되면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밝기 조절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좀 추가된 게 색온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잡고 위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라이트의 색상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맞는 눈이 편안한 좀 그런 라이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라이트를 좀 대부분 끄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좀 눈이 많이 아파서 좀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란 것보다는 살짝 붉으스름하게 하게 되면 좀 눈의 피로도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좀 그 점에서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제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화면들을 두루두루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상단에서 가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을 가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로로 읽게 되면 좀 책을 좀 보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여기에 추가된 게 오토슬립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오토슬립을 사용하려면 정품 케이스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구입할 때 정품 케이스까지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품 케이스도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어가지고 할인 행사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품이랑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한 2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고 거기에 9만 포인트를 했으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이쪽에 뜯어주시면 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트도 정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슬리하면서 그 다음 심플하고 여기 앞에 커버 같은 경우는 좀 고급진 느낌이 조금 들어요. 케이스 자체가 되게 아이패드 케이스를 좀 많이 좀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제품 끼는 거는 여기 양 사이드에 맞춰가지고 네, 밀어 넣어주면 장착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전원이 꺼졌겠죠? 네. 이렇게 켜지고 닫으면 슬립 모드가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괜찮은 기능이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전원 버튼 하나 있었는데 옆에 보시게 되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버튼이 퀵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퀵 메뉴를 빨리 불러오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을 잠금 모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여기에서 퀵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터치보드 활성화 여부를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터치 잠금 모드를 켜게 되면 이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누르게 되면 터치 모드가 잠기게 되고 그다음 한 번 더 누르면 터치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여기 보면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퀵 메뉴들을 불러와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바로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페이퍼 대비 뭐 프로에서는 이 정도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생겼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라이트 제품이랑 프로랑 한 몇 가지 정도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뭐 또렷함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라이트 제품 갖고 있을 때도 좀 기존의 DPI 좀 높은 제품이랑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따로 제품이 없어가지고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라이트를 처분하기 전에 이 두 개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밝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없는 상태로 이제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같은 화면을 보여드리게 되면 페이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책 읽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또렷하면 한 이 정도라는 거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프로 제품입니다. 프로 제품은 네, 이 정도. 제가 실제로 보게 되면 프로가 또렷하기는 해요. 그런데 책 읽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라이트도 문제 없다. 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밝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올리고 최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최대로 올리고. 네, 밝기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색 온도도 이렇게 좀 내려 볼게요. 이거는 기본 컬러로 해가지고 밝기를 최대로 하게 되면 약간 라이트가 노란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끝에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오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불빛 들어오는 게 여기 좀 보여요. 역시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프로에서는 좀 이런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에서 빗샘이 전혀 없어요. 네, 이러한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책을 본다라고 하면 뭐 라이트 대비 프로가 좋은 점은 아무래도 화면이 좀 크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리드북스 사이트에서 책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나온 리디 셀렉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뭐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따로 EPUB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 뭐 G파일로 되어 있는 뭐 만화책 아니면 뭐 PDF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그 파일을 옮겨서 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넣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웹페이지를 이렇게 EPUB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책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기에 넣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 뭐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DF 파일도 좀 옮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좀 불러오는 시간도 뭐 나름 빠르고 뭐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네, 그렇게 로딩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도 되게 또렷하게 잘 나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네, 확대도 반응이 좀 나름 빠른 편이어가지고 네, PDF도 크게 문제없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영어 약간 원문으로 되어 있는 책 파일인데 제가 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이거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DF 400메가짜리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무료로 뿌려져가지고 받은 파일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잘 열려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용량이 커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디북스 사이트에 포인트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뭐 리디 셀렉트를 좀 이용하고 싶었는데 뭐 남아있는 포인트는 거의 한 9만 포인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걸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편하게 좀 리디 셀렉트를 결제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월 6,500원만 내면 리드북스 사이트 안에 있는 뭐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달은 무료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잡지나 만화책 아니면 뭐 여러 서적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리디셀렉트 가입하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 6,500원만 내면 리디북스에 있는 모든 책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면 진짜 모든 책 다 볼 수 있겠다 해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리디셀렉트라는 웹페이지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선정된 책들만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화책은 볼 수 있는 게 좀 몇 개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책들은 좀 몇 개 있었고, 그 다음 잡지 같은 거는 좀 괜찮은 정도? 네, 그 정도여가지고, 아,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책들이 좀 없겠다. 느낌이 넷플릭스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컨텐츠가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같은 생각으로 리디 셀렉트에 가입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디 북스 페이퍼 프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만족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지인들한테는 추천을 솔직히 못 하겠어요. 금액이 정가가 한 25만 원 정도 되고 요즘 할인한다고 해 가지고 5만 원 빼줘서 19만 9천 원에 팔고 있는데 솔직히 비싸요. 차라리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제품 그것을 중고로 구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할 수 없는 9만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받은 상태에서 50%를 더 할인받아서 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프로 제품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의 가치는 없었다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큰 화면이 갖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제품 중고가 한 15만원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신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실제로 기대를 하고 구입을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중고시장으로 나온 제품들 그 제품들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랑 그 다음 리디 셀렉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유용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